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이 광주 전남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. 양 의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 전남 지역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영세 사업자가 광주는 28.2%, 전남은 27.4%로 전국 평균 24%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상권 세태 등의 어려움이 있고 세금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세청에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